네, 아 오늘 정말 새로운 걸 좀 배웠네요. 그러니까 남자들은 등수, 권위에 대한 도전을 제일 싫어하니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, 관계로 인한 것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. 여자의 우정이 더 깊고요. 남자들의 우정이 깊다 그러죠. 여자의 우정을 빨리 벤치마킹할 시점이 왔어요. 네.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60살 살 때는 잘난 체하고 콱 살다가 끝나면 됐는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그룹이 60세 이상 남자예요. 어휴. 황혼 이혼도 많이 당하죠. 지금 진짜 불쌍해요. 왜냐하면 남자들은 등수로 관계를 많이 맺거든요. 친구들끼리 이래요. 너 1등이야? 나도 1등이야. 이러면서 만족감을 얻는데 그러니까 허약한 거예요. 그래서 막 부인들이 막 남편 욕하고 막 이런 거 이해를 못 하는데 여성분들은 관계가 중요하니까 솔직하게 별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사실은 고령화 사회에서 너무 좋은 거죠.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계속 살아도 괜찮으시겠어요? 주민희 씨 어떠세요? 살아보죠 뭐. 강의를 이렇게 듣고 그렇죠. 보니까. 그렇죠. 근데 저는요. 그러니까 한참 이제 저희 남편하고 이제 많이 싸우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무조건 틀리다고 지적을 했어요.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아 너와 나의 그런 자라온 환경들이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하는 순간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. 네. 서로에 대한 틀리다랑 다르다는 다른 거. 예, 다르 틀린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순간 이해폭이 정말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. 근데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정말 그렇죠. 행복해지더라고요. 네. 근데, 근데 이제 그 과정이 그 결과니까요. 저는 부부 싸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다름을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잘 싸우면 그것도 재미도 될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안 싸우고 조용히 가는 부부들이 사실 속으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담을 그냥 하나씩 이렇게 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동호회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 근데 오늘 그 동호회라는 말이 그냥 애 둘 잘 키우고 있는 왠지 동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좀 언젠가부터 굉장히 농담처럼 아 저희 집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형제처럼 지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. 남매도 아니고 아 이게 굉장히 좀 찔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오늘 선생님 찔릴 건 없고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정말 이렇게 부부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언의 말씀이랄까요 좀 한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다르다 그걸 알고 싸우자. 그러면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이해하면 되는 건데 틀리다는 그건 공엑스예요. 다르다는 주관식이고 다르다는 주관식과 써서 맞춰보면 되는데 공엑스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다르다는 싸움을 잘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 들어가서 다 싸우세요. 근데 기왕에 그럼 싸우자면 우리가 부부싸움하면 일단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잖아요. 부부싸움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규칙 같은 게 있나요, 선생님? 똑같죠. 이 경청이 핵심이에요.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얘기하는 날. 그러니까 싸움을 진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지 마시고요. 싸움이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오늘 당신이 나한테 섭섭한 거 한번 다 얘기해봐. 말 대꾸 안 하고 서로. 내일은 당신이 해봐. 뭐 이런 것들. 그런 거 자꾸 안 하시겠다고 버티시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. 옛날 얘기 좀 많이 안 꺼내냈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보통 어떤 범죄에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너무나 그냥 막 옛날 고리장 얘기 우리 막 꺼내가지고 그때 연애할 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옛날 얘기도 하긴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래요? 저한테 그 60대 후반 되신 남자분이 뭐 아내분도 좀 아프고 또 관계도 안 좋고 해서 스트레스로 오셨어요. 그래서 좀 좋아졌더니 좋은 마음이 생기셨어요. 부인과 여행을 가겠다, 해외여행. 일주일을. 그래서 제가. 안 좋은 생각인데요. 좋은 관계도 먼 여행은 뇌가 지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일단 다 표까지 사셨어요. 그래서 여행은 인생도 그렇지만 끝이 중요하다. 처음 좋다, 나중 잘못이면 끝장이다. 아마 수요일쯤 분위기 좋을 때 사모님께서 과거에 섭섭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할 거다. 그때 꾹 참아야 된다. 그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 나랑 한 편이야를 묻는 거다.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갔어도 각자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게 거리 두기거든요. 네,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리고 어쨌든 여행은 돌아오는 공항이 중요하다 했는데 일주일에 오시자마자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. 딱 수요일에 옛날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꾹 참았다며.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자 하며 풀었다며. 돈 날릴 뻔했다며.
이제 그다음부터 잘하시, 이게 서로 연습이 필요한 거죠. 네네. 네네. 아니,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부부끼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, 또 그 안에서 담고 있는 진심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, 네.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대처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2주 동안에 거쳐서 아이와의 관계, 그리고 또 부부의 관계 또 네. 짚어주신 우리 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요. 아유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금리 씨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강의 드린 시청 소감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또 방송을 위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글 채택되신 분께는요,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. 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에서 1, 2, 3, 4, 5, 6 수학 동화 시리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네,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. 저희는 월요일 아침 11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